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오늘 5월 13일 12시 18분 낮 생방이고요. 오늘 메뉴는 코바코. 제주도에만 있나 이게? 코바가서 먹을 정도로 맛있다 그래갖고 코바코래요. 거기 이제 돈가스랑 새우튀김 그리고 육개장까지. 어제 휴방을 하고 제가 간만에 술을 먹었기 때문에 속도 허하고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해장도 할 겸. 네, 코바코 겁니다. 게장국은 뭐야? 새우튀김부터 먹어볼까? 새우튀김이, 아우, 잘 들어봐요, 사운드. 찍은 다음에. 새우튀김 너무 좋아. 근데 육개장에 계란 넣어주네. 원래 육개장에 계란 들어가나? 아, 새우를 좋아해요. 갑각류 이런 거 좋아해요. 게도 좋아하고. 아, 육개장 맛있다. 육개장이 해결돼. 근데 육개장이 안 싸요. 육개장 7,000원이야. 돈가스도 하나 먹어봐야겠네요. 육개장이 안 싸요. 육개장만 7,000원이야. 이렇게 먹으면 느끼하단 말이에요. 먹고 육개장을 떠먹는 거야. 이러면 느끼하면 잡아주죠. 이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 소리 예술이죠. 목건데 먼저 왔어요. 선이 리아이. 원래 정규 평생 생방은 저녁 10시입니다. 낮방은 주말을 랜덤으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어쩌다 보니 하게 됐네요. 일찍 일어나서. 아직 깨끗해요. 토마토나 먹어야겠네. 밥 드세요. 점심시간이죠, 다들. 식사합시다. 밥 먹어야죠, 여러분. 네, 10시 방송합니다. 오늘 정규 방송 있어요. 아, 그리고 택배가 또 왔어, 아침에. 생일 택배가 두 개가 또 왔어요. 뒤에 박스가 어느 쪽으로 해야 보이지? 아무튼 내등 뒤에 있는데. 또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 금방 밥 먹었는데 자식네 음식 싸온 뒤에 뭘더 먹어야겠네요. 아, 못 참겠다. 꿀꺽. 맛있어 보이죠? 근데 맛있어요. 확실히 난 식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식감 좋은 게 바삭바삭한 게. 밥 먹을 사람 없는 사람들 같이 식사해요. 방송 보면서. 좋죠. 아, 전 어릴 때 제주도에 살았어가지고요. 제주도에 친구들 있어요. 그나마 어릴 때좀 살았어가지고.
아, 육개장 진짜 맛있다. 가격이 좀 세도 건더기가 많이 들었네. 근데 돈가스가 좀 부족해 보인다. 밥이 세 개나 되는데 더 시키고 그랬나? 아니요, 제주도도 갑자기 날씨 흐려요. 지금은 되게 흐려요. 아까 아침엔 잠깐 해 떴었는데 제가 오늘 7시에 일어났거든요. 제주시면 한라산 뒷산인가? 뭐 오름도 아니고 동네 뒷산도 아니고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 느껴짐. 근데 빨리 먹는 걸 좋아해갖고 배고프잖아. 관광지나 시끄럽지? 그리고 시내 한 중심이나 좀 시끄럽지? 시끄럽지 않아. 와, 계란. 원래 육개장 계란 들어가나? 네, 적게요. 2시간 동안 밥을 먹으라면 어떻게 먹어요? 2시간을 먹지? 2시간 동안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갓김태희님 어서 오시고요. 새우튀김 너무 좋아. 쉽게도 무시 못하겠다. 맨날 사 먹으면 무시 못하죠. 밥알을 세면서 먹으면 2시간 동안 먹을 수 있다고? 딱 봐도 육개장 보면 진해 보이고, 그렇죠? 맛있어요. 얘네 육개장이 7,000원이면 솔직히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좀 비싼 감이 없진 않는데, 건더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맛이 있으니까 일단. 하루 많이 먹으면 두끼 먹어요. 절대 아침은 못 먹어요. 아침 잠이 많기도 하고. 평타치야. 육개장에 들어가는 고기 소고기 아닌가요? 소고기죠. 아이, 밥이 뜨겁다잉. 여기부터 먹자. 나는 밥을 좋아해서 살이 찐것 같아요. 쌀 되게 좋아해.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 한입 먹고 막밥 두세 숟가락 먹고. 아, 요새 육개장 한 그릇에 9,000원이나 해요? 자식님은 본인을 10점 만점에 몇점 매길 수 있나요? 아, 뭘또 본인 자신한테 점수를 매겨 그렇습니까? 남 점수는 잘 매겨. 아, 서현님 고마워요. 10점이라고 해주네. 빵도 좋아합니다. 떡도 좋아하고요. 빵도 좋아해요. 옛날에 방송 안할 때는 아침마다 빵 먹고 다녔어요. 바게트, 베이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거뭐 그런가? 술 취했으니 10점. 아, 전 한식 좋아합니다. 한식 제일 좋아하고요. 그다음 일식. 양식은 솔직히 내 취향 아니야. 제주도에서 육지로 오시려고 돈 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여기서 육지로 가려고 돈을 번다고요? 에이, 나는 솔직히 언제든지 수도권 입성 가능합니다. 부천에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쉬는 쉬다가 방송하다가 쉬다가 이제 여기 내려와갖고 눌러앉은 거죠. 어디 가서 눌러앉기가 제일 힘든 게 집이 문제지. 그거 말고는 얘 뭐야? 얘 드레싱이야? 아, 새우찌개 먹, 아닌데? 어, 이거 새우찌개 먹는 거구나? 아, 새우 소스가 따로 있었네. 40개 감사합니다. 썰님 들어가세요. 타르타 맞아요. 타르타르. 나 양배추 드레싱인 줄 알았는데 양배추에 드레싱이 돼 있네요. 그래, 양배추도 한 젓가락은 먹어야지. 그래도 몸에 풀떼기가 필요하긴 하겠죠? 저 아프리카 베이스비제예요. 헬스장에서 그런가 밥맛이 더 좋네요. 원래 운동하면 밥맛 좋아요. 지남이 어서오고, 원희사랑님 어서오시고요.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그래요. 한 젓갈 더 먹지 뭐. 드레싱 빨로 먹는 거지, 솔직히 이런 거 뭐. 야, 명함도 있어요. 밥을 계속 요리 거 먹네. 뜨거운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찾아보면 저희는 안 들어갑니다. 여시 오빠 몇 살이세요? 저는 23살. 나몇 살인지도 모르고 팬 가입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았니? 죄송합니다. 28입니다. 한여 방송. 건더기 다 건져 먹은 거예요. 국물 많은 게 아니고. 그만큼 건더기를 다 건져 먹었어요. 아, 동안입니까, 내가? 그래요? 어떻게 23살하고 데이트 가능할까요? 30대인 줄. 어제 봐, 30은 오바지. 육개장에 밥 말아 먹을 거예요.
사진 카톡 아이디 보여줘, 이쪽. 보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제주도 사람 아니잖아요. 장거리는 죄송합니다. 해정된다. 아,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갖고. 아니요, 장거리 연애 못하면 안 돼요. 아, 장거리 연애는 제가 싫어요. 장거리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구나. 모쏠입니다. 손에 낀 반지요? 그냥 반지입니다. 이것도 내 앞에 갖고 와서 먹어야겠다. 불편해. 그냥 사운드만 들으세요. 후루룩 후루룩 먹는 사운드만. 뭐 소리야? 뭐 소리야? 김치 없어요? 깍두기? 깍두기? 자, 처음 오신 분들 추천가주차 오존할 따마크 추천 좀 눌러줘요. 밥 먹는데 체하겠네. 뭐또 추궁도 들어와. 추궁 들어오지 마시고요. 밥만 세 공기 먹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식사들 하세요. 12시 반이면 육개장 돈가스 조합 추천드립니다. 느끼하고 바삭한 돈가스를 육개장 국물이 잡아줘요. 아니면 뭐 여자끼리면 돈가스 하나 시키고 육개장 하나만 시키세요. 아니면 밥 하나 추가하든가. 혹은 이제 남녀 커플 끼어도 괜찮고. 근데 남자 남자는 안 돼요. 양이 적어. 배안 부을 거야. 영화배우 변호인의 곽도원 닮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조금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 추천가주차 5천원에 따오면 가만히 꾸꾸꾸. 남친 있으면 먹는 것만 볼 듯. 소리 대박이죠? 새우튀김. 다 먹을 때까지 바삭하다, 새우튀김.
그게 175입니다. 아, 예술이다, 진짜. 밥 먹고, 후식 먹고, 노화 좀 까다가, 낮잠 자야지. 그만큼 이제 행복이 없지. 그래야 저녁 방송을 또 하지. 와. 속이. 여자는 굳이 키클 필요 있나? 어차피 헬싱잖아요. 여자는 160만 돼도 돼. 원래 등 따시고 배불면 그만큼 행복한 것도 없어. 마지막 라스트 새우. 쉬어있어. 잘 먹었다.